네, 양국 정상의 연설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보신 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순방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재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후 5시 22분쯤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이자 첫 한국 방문입니다. 가장 먼저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는데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마중했는데요. 한미 정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로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 평택 공장을 찾은 걸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윤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삼성 평택 공장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반도체 분야에서 더욱 높은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투자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김용재 기자, 내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일정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내일 오후 바이든 대통령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맞이합니다.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대북 정책 등을 의제로 한 소인수 회담과 경제 안보 이슈 등을 논의하는 확대 회담을 이어갑니다. 회담이 끝나면 공동 선언문이 발표되고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두 정상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공식 만찬 행사 참석을 끝으로 내일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는 모레에도 두 정상은 만나는데요. 한반도 전역에 공중작전을 지휘하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찾아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도 격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